노래라면 책으로 만나보세요. 과욕가창학이란 책이 나옵니다. 세계 최초로 나오는 가요 가창학 이호섭의 가요 가창학.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.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. 도서출판 지식공감. 꽃바람. 꽃바람. 제가 이 노래 부르면은요. 네. 정말 저 멀리서 지금 막 이미 저를 보고 싶어서 막 달려오는 그런 기분이 막 들어요. 그러게. 그래서 저도 그걸 상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거든요. 네. 아, 바람 불면 꽃바람이 살랑살랑. 이 노래 부를 때 너무 제가 기분이 좋거든요. 감사합니다. 이걸 이렇게 라이브로 예. 네. 이렇게 귀한 무반주로 듣다니. 그러니까 이게 네. 이제 또 내 이심전심인지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전부 빅조 아니면 꽃바람 들려주세요. 다 네, 지금 이렇게 다 올라오네요. 또 네. 네. 확실히 이게 요즘 네, 좀, 네, 좀 대세를 좀 타긴 타나 봐요. 그런 것 같아요. 아이, 예. 그리고 제가 진짜 네.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는요, 네. 빅조예요. 아 진짜. 네. 왜냐면은 네. 네, 왜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해서 남편하고 뭐 12년째 지금 살고는 있지만 네, 네. 서로가 투격투격 하잖아요. 아 그렇죠. 근데 그 티격태격 하면서도 또 남편이 늦게 들어오거나 멀리 있거나 그러면은 네. 애틋한 마음이 생기거든요. 맞아요. 그 비익조라는 노래가 멀리 네. 떨어져 있어도 정말 한 몸으로서 생각은 두 개가 이렇게 머리는 두 개가 있지만 마음과 네. 몸은 하나가 이루는 그런 곡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익조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. 와. 혼자서 에이? 날 수 없는 새 당신의 날개로 나는 새. 좋잖아요. 와. 이게 웬 횡재입니까? 오늘 네, 진짜 무반주로 네. 네 김용임 씨 무반주로 노래 듣는 건 오늘 진짜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,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복 받으셨어요 지금. 그러니까 동력바람 네. 불어오면 곱게 네. 물든 내 잠사나. 와 많이 부를까요? 감동이 오늘 그냥 밤새 쉽시다 그냥.